2015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7살 소년 라이언 애플턴에게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내겐 너무나 과분한 그녀. 고백도 못하고 혼자 상사병을 앓다가요. 결국 어렵게 어렵게 엄마에게 마음을 터놨습니다. 엄마, 나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로렌이에요. 로렌과 잘 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이름을 듣고 엄마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선뜻 도와주겠다고는 못한 엄마. 응? 하지만 아들의 뜨거운 진심에 큰 맘을 먹고 사랑의 큐피드가 돼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큰 맘을 왜 먹는 겁니까? 누군데? 그러니까 로렌이 누군데 그래요 도대체? 그 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 로렌에게 연락한 엄마. 친구, 우리 아들이 너를 사랑한다네? 한번 만나볼래? You're gonna do great. 엄마의 친구를 사랑했네. 야, 로렌은 바로 엄마의 친구,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19위도 평범하진 않군요. 자, 베스트 프렌드요. 아들이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미성년자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친구를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처음 친구에게 이 말을 들은 로렌은 당황하며 장난치지 말라고 했죠. 그도 그럴 게 로렌의 장남이 친구 아들 라이언과 겨우 두 살 차이. 그리고 코찔찔이 아기 때부터 봤는데 남자로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또 로렌은 이혼의 아픔을 겪고 홀로 다섯 자녀를 키우고 있어서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평범하진 않아요. 하지만 라이언은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사랑의 화살을 마구 쏘아 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 친구 로렌은 넌 너무 어려. 그리고 내 친구를 두고 너를 만날 순 없어. 그런데 정작 친구는 아니 난 정말 괜찮다니까. 우리 아들 얘 괜찮아. 나 신경 쓰지 말고 만나봐. 이 세상 특이한 엄마는 둘이 잘 맺어지게끔 계속 푸쉬를 했습니다. 친구 로렌은 결국 등 떠밀려 데이트까지 했죠.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가요? 결국 로렌은 친구의 적극적인 권유와 또 친구 아들 라이언의 열렬한 애정 공세에 그래, 이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었어. 이제 너에게로 정착? 자, 그런데요. 사랑엔 나이도 국경도 없다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고울리만은 없죠. 어머, 저 여자 아들 버린 애랑 뭐 하는 거야 지금? 라며 따가운 시선을 받거나 아드님이랑 참 다정하시네. 모자 사이로 오해받기도 했죠. 하지만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2016년 10월 양가 가족의 축복 속에 약혼을 한 두 사람. 아, 여기서 철리네. 지금까지도 그들의 사랑은 ING라고 합니다. 친구의 모모를 사랑했네. 2011년 한 여자에게 반해버린 체이스. 제발 나의 사랑을 받아줘요. 그는 진심을 다해 그녀에게 고백했죠.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안 돼. 넌 내 아들의 친구고 난 네 친구의 엄마야. 안 돼! 안 돼! 엄마 친구의 고백했었고 친구의 엄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알게 된 게 엄마 때문에 알게 된 건지 아니면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엄마를 보고 이제 친구 때문에 엄마를 알고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엄마 때문에 친구라 오케이. 체이스가 사랑에 빠진 상대는 친구의 엄마인 21살 연상의 제이미. 둘의 첫 만남. 2011년에 처음 만났는데 당시 체이스는 11살, 제이미는 32살이었습니다. 오 마이 갓. 체이스, 늘 우리 아들하고 친하게 지내줘서 고맙단다. 뭐 그때까지만 해도 이 둘은 아들의 친구와 친구의 엄마, 그뿐이었죠. 그렇게 7년의 세월을 알고 지낸 두 사람. 어느덧 체이스는 18살의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는데요. 이럴 수가. 체이스는 언젠가부터 가랑비에 옷 젖듯 친구의 엄마 제이미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어느 날 참지 못하고 친구 엄마 제이미에게 그만 기습키스를 쪽 하고 맙니다. 친구 엄마한테? 네. 당황한 거를 좀 가라앉히고 여쭤볼 거는 제이미는 남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하지 마. 제 사랑을 받아줄 때까지 전 계속 고백할 겁니다. 그러더니 정말 매일같이 찾아가고 때로는 집안 물건에 Marry Me라는 깜짝 글귀를 넣어 고백도 하고요. 정말 아주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고백을 무려 300번이나 했답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네요.
그 한결같은 고백과 마음에 결국 자신도 모르게 끌리고만 제이미. 그래서 정말 어렵게. 여보, 미안해.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혼해줬으면 하는데. 진정 말하지. 좋아, 이혼하자. 정말 황당하시죠? 정말 진짜 뭐냐. 자, 남편이 이렇게 흔쾌히 이혼을 수락한 이유. 알고 보니 남편도 아내 몰래 만나온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와. 남편도 말할 타이밍만 노리고 있었던 거지.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뭐 이 상황이 이해되면 막장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저희가 오늘 이걸 기사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기절초풍 막장 패밀리가 보여준 그들만의 사랑이었습니다. 32살의 클레어 루이스 라운딜. 그녀는 고등학교 교사이자 3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그녀가 영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뭐 어떻게 했길래? 우연히 길을 걷다 한 남자에게 끌림을 느낀 교사 라운딜. 제 스타일인데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상대 남자는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라운딜이 마음에 들었고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은밀한 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긋난 사랑이 더 막장인 이유. 교사 라운딜이 번호를 따서 연인이 된 남자의 나이가 17세! 17세입니다! 자신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과 같은 나이였던 겁니다. Unbelievable. 자, 그런데 얼마 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아, 이렇게 도망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17세 소녀는 교사 라운딜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녀는 또 다른 남자에게 접근합니다. 아, 뭐야. 이번에는 무려 2년을 낮춥니다. 15세 소녀. 이 사람은 선생이. 아니, 선생이 아니라 저 사람도 아니지, 저게 무슨. 이것만 들어도 끔찍한데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그만 플러스 알파 할 게 뭐가 있어. 스페셜한 부분은 지금부터. 교사 라운딜이 분류를 저지른 25세 소녀는 앞서서 그녀와 헤어진 17세 소년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형제를. 간. 네가 날 갖고 놀아. 복수할 거야. 아, 뭘 하예요? 이해가 가요? 아니, 이거 참. 예. 그러던 와중에 임신까지 한 그녀. 가지가지 하는구만. 그런데 아이 아빠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소중한 생명마저 죄의식 없이 지웠다고 하네요. 어머. 자, 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두 형제의 아버지는 내 아이들에게 한 짓이 역겹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며 그녀를 고소했는데요. 결국 그녀는 10년간 성범죄자 명단에 등록되는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어떻게 선생님이 됐대. 2006년 4월 캐나다 앨버타주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 집 지하실에서 40대 부부 마크와 데브라, 2층 방에선 6살 소년 야콥이 잔인하게 살해당한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캐나다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가족 살인 사건의 전말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크 데브라 부부의 12살 딸 제스민 리처드스는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과하게 화장을 하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말투조차 거칠게 변해갔습니다. 이게 사춘기가 온 건가요? 그럴 수 있죠. 뭐 반항을 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사춘기 오면 또 꾸미게 되고. 네. 네, 저런 거야 뭐 일반적인 반응인데요. 딸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 건 11살 연상의 남자친구 제레미 스테인크를 만난 이후부터였죠. 한편 이제 고작 12살이 된 미성년자 딸이 23살의 남자와 교제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제스민, 아직 넌 너무 어려. 공부 먼저 하고 커서 연애해도 돼. 저 말이 들리겠냐고. 근데 뭐 너무 어린 딸이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그러니까 걱정된 마음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딸 제스민에게 부모님은 그저 짜증나고 귀찮은 잔소리꾼이었습니다. 제대로 사춘기였구나. 그래서 결국 그녀는, 오빠, 나한테 계획이 있어. 딸 제스민의 계획은 바로 부모님을 없애버리는 것. 아이고야, 왜 그런 생각을 떠올리냐 머릿속에.
그런데 이 끔찍한 살인 계획에 남자친구 제레미도 동의! 그리고 2006년 4월 23일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고요. 남자친구 제레미가 흉기로 제스민의 부모를 살해하는 동안 제스민은 2층에 있는 6살 동생 야곱의 방에 가. 이제 부모님이 없는데 너 혼자 지내는 게 누나는 너무 걱정이야. 어린 동생의 목숨까지 무자비하게 빼앗은 누나 제스민. 하지만 결국 경찰에 체포된 두 사람. 이후 제스민은 캐나다 최연소 다수 살인자로 불렸고요. 이 사건이 알려지자 남은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라며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제스민에게는 당시 캐나다 청소년 형사법상 14세 미만이 받는 법정 최고형 10년형이 선고됐고요. 현재는 출소해 이름까지 바꾸고 아주 잘 지낸다고 합니다. 부디 자신이 저지른 패류는 뼛속까지 반성하길 바랍니다. 태국 도플갱어 여인들의 비밀. 2018년 태국에서 화제가 된 가족 사진. 사진 속의 여성들은 모두 쌍둥이처럼 똑 닮아 있습니다. 이목구비가 비슷해요, 진짜. 가운데 두 분은 많이 닮으셨네요. 그죠? 네 명의 여성들은 놀랍게도 자매도 쌍둥이도 아닌 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가족이 됐느냐? 남편이 갔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처요? 일부 사처입니다. 자, 뭐 릴렉스. 나 진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남편분 네. 여자 이상형이 참 일정하시네요. 일관된 이상형. 네. 좋은 지점을 지적하셨어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몇 년 전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성 와라폰에게 첫눈에 반한 그 열렬한 구애 끝에 결혼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결혼해 주세요. 했잖아, 네? 아까. 결혼 아까 했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까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여성에게 또 첫눈에 반한 남편 타쿤. 자신의 데스티니를 놓칠 수 없던 그는 두 번째 결혼합니다. 그런데 어?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결혼해 주세요. 결혼이 쉽냐, 이거? 아니,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해주는 여자들도 특이한데? 남편 타쿤은 그 뒤에도 세 번째 부인에 이어 네 번째 부인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남자의 기이한 행각. 아이러니하게도 네 번의 결혼 이유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을 비롯해 세 명의 여성들은 하나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듯 긴 머리에 짙은 쌍꺼풀, 오똑한 콧날,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녀들이었는데요. 결국 처음 만난 아내를, 아니 아내 외모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내 닮은 꼴 여성을 볼 때마다 심부로 맞이한 것이지요. 아, 그 여성, 상대 여성도 놀랍지만 그걸 허락하는 첫 번째 부인도 조금 특이하네요. 자, 이 막장 남편의 막장 사랑법에 모두 첫 번째 부인을 무척이나 애처롭게 여겼었습니다. 여기서 또 반전이 있게 됩니다. 아, 남편이 저 모르게 바람피는 것보다 낫죠. 그리고 우린 자매처럼 잘 지낸답니다. 오히려 소프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이든 간에 일부 사처로 사랑을 N분의 1 하고 있는 이 부부들. 서로 언니, 동생 하며 함께 쇼핑도 하고요. 여가 시간엔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일도 해요? 그럼요. 한 집에서 남편을 잘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태국 법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태국은 중혼이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러게. 그래서 첫 번째 부인 말고 다른 부인들은 법적으로는 그냥 그 어떤 인정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보기엔 대환장 사랑이지만요.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든 우리 후회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아이돌, 영국의 브리티시 갓 탤런트 등 아주 센 독설가로 유명한 음반 제작자 사이먼 코엔. 저 사람? 그렇습니다. 애들? 어, terrible. 결혼? 개나 줘버려. 자, 연애만 즐기며 결혼이나 아이는 속박 그 자체라고 말한 그. 그런데 2013년에 그가 곧 아이 아버지가 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런데요, 축하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축하하지 않았어요. Why? 그 대신 손가락질에 비난을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야, 이건 또 뭐야? Why? 이게 뭐 사정이 또 있구나. 그렇습니다. 아이의 엄마이자 여자친구인 로렌은요.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바로 절친의 여자친구도 아닌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에이 그... 친구 와이프? 정말 테러블이네요. 자, 이들의 잘못된 만남은 2004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부동산 재벌이자 사이먼의 절친인 앤드류 실버맨은 아내인 로렌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함께 휴가를 즐기며 자주 어울렸죠. 그런데 2009년 사이먼 코엘과 친구의 아내는 결코 타지 말아야 할 썸을 타며 불륜 관계로 발전했고요. 게다가 2012년 여름 셋이 떠난 루트 여행에서 남편 몰래 입을 맞추다 어머. 파파라치에게 딱 걸리기까지. 아 대박이네. 아니 어떻게 저 남편이 있는 거 아니야 저기? 바로 옆에. 아. 자 그리고 결국 2013년 친구와 아내인 로렌이 사이먼의 아이를 임신하고 장장 4년간 이혼 불륜이 발각. 결국 친구 앤드류는 아내 로렌과 이혼을 했는데요. 야. 그 길로 바로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요. 공식 석상에도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사람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습니다. 아무튼 현재 두 사람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의 가슴에 대못 박고 본인들만 행복하면 될 일이니까, 네? 할리우드 핫셀럽들의 막장 스캔들. 지난 2월 미국 소셜미디어를 달군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할리우드 최악의 삼각관계. 충격! 친구 언니의 남자와 바람 피우다? 친구 언니의 남자? 화장품 사업의 성공으로 최연소 여성 억만장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미국의 핫셀럽 카일리 제너. 뭐 유명한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그녀의 절친인 모델 조딘 우즈가 카일리의 형부인 NBA 스타 플레이어 트리스탄 톰슨과 불륜을 저질렀던 건데요. 자, 이게 무슨 공가루냐 싶으시죠? 잠깐만. 지난 2월 한 매체의 적나라한 보도에 따르면요. 카일리의 절친인 모델 조디는 LA에서 열린 한 파티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 카일리의 형부 트리스탄도 함께 있었는데 이때 조딘과 트리스탄은 마치 다정한 연인처럼 서로를 끌어안고 심지어는 뜨거운 키스까지 나눴다는 겁니다. 에헤? 아니 그 얼굴 다 알려준 사람들이 공식 석상에 그러면 당장 소문나잖아. 그러게. 그렇죠. 그래서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카일리와 동생 친구 조딘을 친동생처럼 여긴 카일리 언니 클로이는 정말 큰 충격에 빠졌죠. 그러게. 그 뒤 한동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조딘. 그런데 얼마 뒤 한 토크쇼에 출연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 변명한 거야 또? On the way out, he did kiss me. I'm no homewrecker. I would never try to hurt someone's home. Especially someone that I love. 말이나 말지 무슨. 아유. 키스는 했지만 불륜은 아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방송 이후 카일리 언니 클로이는 SNS에 조딘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적어도 솔직해야지. 그리고 너 우리 가족 헤어지게 한 이유 맞거든? 당연한 거죠. 친자매 같은 절친을 배신하니 막장 스캔들이었습니다.